안녕하세요. 궁금나 여러분, 손현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What's in my bag에 나오게 됐는데요. 오늘 제 일상과 또 저의 진짜 가방을 공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한번 지금부터 저의 가방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뜯거나 만지는 설레는 포인트들이 많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눈을 잘못 뜨는 오늘 그래서 제가 진짜 실제로 들고 다니는 제 가방을 그냥 통째로 이렇게 들고 왔는데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큰 거를 좀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워낙 이제 일도 그렇고 운동할 일도 많고 해서 운동복도 넣어놓을 때도 많고 해서 통째로 챙겨왔는데요. 먼저 뭐부터 보여드릴까요? 일단은 네, 항상 가지고 다니는 노트북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리프 스튜디오라고 리듬체드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할때 항상 들고 다니는 거여서 가방을 항상 큰 거를 들고 다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 조금 특이하긴 한데 이렇게 리본이에요. 리듬체조 할 때 쓰는 리본인데 제가 요즘 리본 안무를 많이 짜고 계속 아이디어 생각날 때마다 좀 해보고 하느냐고 말아서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리본이 6m 정도가 돼요. 선수들께 그래서 풀면 엄청 긴데 가방에 있던 립밤에 이렇게 말아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은 책을 하나 제가 들고 다니는데 요즘에 진짜 좋아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막 넣고 다녀서 꾸겨놨는데 책을 원래도 자주 읽긴 했는데 요즘 들어서 조금 시간이 생겨서 다시 읽게 됐고 이게 미셸 오바마의 자서전인데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읽고 있고 그리고 좀 약간 설레는 포인트들이 많아요, 이 책에. 되게 막 멋있는 이야기들도 많은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막 연애하고 그런 설레는 포인트들이 많아서 엄청 재밌게 또 많이 배우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아직 이만큼밖에 안 읽어서 앞으로 더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항상 가방에 여유분을 넣어서 들고 다니고요. 건강에 유의해야 되니까 들고 다니는 편이고 그 다음에가 파우치를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우치가 여기 보면은 리프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리프 스튜디오에서 아이들 원래 선물 주려고 이제 리듬체도 슈즈 넣어 다니라고 만든 파우치인데 제가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파우치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되게 이렇게 꽉 차 있는데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에스티로더 팩트이고요. 조금 매트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좀 커버가 너무 잘 되고 해서 막 자주 들고 다니는 편이고 거울이 항상 있어야 돼서 따로 손거울을 들고 다니지 않고 이거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스트인데 제가 그냥 이렇게 덜어서 가끔 가다가 운동하거나 아니면 좀 건조해질 때 제가 피부가 좀 엄청 건성이어서 이거를 좀 자주 생각날 때마다 뿌리는 편이에요. 근데 큰 사이즈는 너무 파우치에도 안 들어가고 사실 들고 다니기가 좀 무거워서 이렇게 담아서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선크림을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선크림을 막 조금 안 바르고 다녔더니 바로 피부에 티가 날 만큼 특히 이제 피부 관리할 때는 오히려 막 다른 제품들보다도 진짜 선크림을 잘 바르는 게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가지고 다니면서 덧바르는 편이에요. 평소에는 메이크업을 그렇게 막 운동할 때 많이 하지 않으니까 덧바르기도 좀 쉽고 제품 자체도 막 그렇게 엄청 끈적거리거나 그러지 않아서 제가 되게 잘 쓰고 있는 선크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향수예요. 향수를 원래 되게 좋아하고 제가 집에서 또 쓰는 향수는 따로 있는데 그거는 좀 무겁다 보니까 들고 다니지는 못해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바이레도 거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향인데 고체 향수여서 이렇게 그냥 꺼내서 손목에 이렇게 바르거나 아니면 목 뒤에 이렇게 귀 뒤에 바르거나 하면은 되게 좋은 향이 오래 가서 제가 평상시에 되게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은 이것도 크림이에요. 근데 이것도 제가 다니는 샵에서 라보드캠이 선물을 받았는데 메이크업 하기 전에 제가 엄청 건조하다 보니까 바르고 하면은 진짜 뭔가 화장이 훨씬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가지고 다니는 편이고 특히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지니까 막 세수하거나 운동하고 그럴 때 많아서 가지고 다니면서 꼼꼼히 바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예전에는 못 느꼈는데 요즘에는 저도 막 운동도 하고 이제 안무도 짜고 아이들도 가르치다 보니까 체력을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누가 챙겨줘야 먹다가 요즘 제가 이렇게 파우치에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립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것도 에스티로더 제품인데 그냥 조금 생얼에 바르기 좋은 컬러여서 화장을 제가 평소에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 입술색만 발라도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생얼에 잘 어울리는 컬러로 이렇게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을 조금 생각을 하고 피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제부터는 조금 집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어서 이거는 제가 챙겨 먹는 콜라겐이에요. 그래서 생각날 때 가방에 가지고 있다가 하루에 한 번 정도 꼭 물이랑 같이 챙겨 먹는 제품인데 확실히 꾸준하게 먹으면 뭔가 효과가 진짜 있다고 생각을 해서 꾸준하게 챙겨 먹으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방에 남은 것들도 다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선글라스를 쓰는데 생각보다 이제 뭐 실내 운동을 해서인지 밖에서 야외에서 눈을 잘 못 뜨는 편이에요. 뭔가 너무 실내에 오래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특히 요즘 날씨에는 햇빛이 너무 쨍하고 하다 보니까 특히 뭐 운전을 하거나 이럴 때 좀 위험할 때도 많아서 선글라스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게 소럭스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엄청 편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두운 컬러를 쓰면은 약간 답답한 걸 못 참아요. 좀 어두워진 싫어서. 근데 이거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컬러 자체도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핑크톤 있는 한번 써볼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편하게 쓰고 다니고 되게 가볍고 사실 안경이 저는 무거우면 이렇게 자꾸 내려오더라고요, 코 밑으로. 근데 이거는 조금 잘 잡아줘서 제가 이렇게 계속 올리지 않아도 되는 안경이어서 평소에 되게 꾸준하게 매일매일 데일리로 잘 쓰고 있는 선글라스입니다. 그럼 또 제가 나머지 제 가방에 남아있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보다 가방에 이런 기초 제품이나 클렌징 이런 것들을 좀 자주 챙겨 다니는 이유가 이제 제가 스튜디오에서 안무를 하고 또 운동을 하고 하면 좀 땀도 많이 나고 해서 세수를 하거나 좀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너무 건조하니까 피부를 좀 정돈할 때 쓰는 패드인데 각질 같은 게 조금 일어날 수 있을 때 항상 이걸로 정리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방에 넣어 다니기도 조금 되게 작고 그렇게 무겁지 않아서 이건 항상 챙겨 다니고 있는 제품이에요. 또 이제 그거랑 마찬가지로 클렌징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거는 이제 필링 제품이어서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질 제거를 하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제품을 소개해 드릴 텐데 이거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제품인데 메디필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매지클 핸드 네일드 살롱이라는 제품인데 제가 손을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뜯거나 만지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손 상태가 매끄럽지 못한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고 네일샵에 가기도 힘든데 만약에 가더라도 갔다 오자마자 제가 뜯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아서 계속 일어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뜯는 그런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제가 가지고 다니면서 쓰고 있는데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핸드크림을 좀 많이 바르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 핸드크림을 쓰다가 그것보다 이렇게 네일 앰플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아마 흔치 않을 거예요. 그만큼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좋았고 제 손 상태가 항상 이제 좀 매끄러워지다 보니까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워낙 이제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사실 계속 손톱도 저도 갈라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단백질을 공급을 해주다 보니까 손도 조금 튼튼해지고 특히 이제 저는 이거를 꾸준히 사용을 하니까 확실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거는 화이트 마스크고 이거는 플라워 블러썸이에요. 근데 전 향이 되게 중요해서 두 개 다 좋지만 저는 이렇게 플라워 블러썸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궁금러분들에게도 제가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이제 워낙 저도 여기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또 막 뜯기도 하는 부분에 그냥 조금 이렇게 뿌려주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만 발라주면은 사실 끝이에요. 그리고 막 이게 막 끈적거리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고 향이 너무 좋아서 그냥 핸드크림을 바르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지금 왼쪽 손에 바르고 이쪽은 아직 안 발랐는데 되게 엄청 촉촉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막 제가 큐티클이 막 좀 보이던 부분들도 바로 이렇게 윤기 있게 나고 또 향이 엄청 좋아서 요즘 날씨랑도 조금 진짜 잘 어울리는 이런 플라워 블러썸 향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저처럼 이렇게 정말 손을 많이 뜯고 어쩔 수 없이 습관이 드신 분들은 정말 꼭 이 제품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자주 발라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궁금한 분들에게 꼭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왓츠인마이백 제 가방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정말 물론 제가 다 좋아하는 것들이지만 더 애정하는 꽁꽁 숨겨놨던 제품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또 많이 기대해주세요. 선택한 이유는 가장 끌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왜 이렇게 엄청 귀여운 양보래? 궁금나 여러분들, 제가 또 운동선수를 은퇴하고 나서 또 어떻게 몸매 관리를 했는지 또 아니면 지금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지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의 다이어트 비법, 관리 비법을 또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운동선수를 하다 보니까 항상 림체조라는 종목 자체도 항상 체중을 유지를 해야 되고 관리하는 게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항상 저는 식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 조금 잘못된 다이어트 방식들이 많잖아요. 그냥 무조건 굶는다던가 아니면 무조건 탄수화물 안 먹는다던가 그런 방식들보다는 조금 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은 꾸준히 같이 해주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서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다이어트를 할 때 좀 많이 자주 애용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유산화에서 나온 체중 조절용 뉴트리밀이에요. 그래서 식사 대용으로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조절을 해야겠다 이럴 때 먹고 있는 쉐이크고요. 사실 이런 다이어트용 쉐이크나 음료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뭘 골라야 되는지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선택한 이유는 그래도 좀 균형 잡힌 영양소? 사실 다이어트를 할 때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좀 맞춰야 된다라는 그렇게 해야지 이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고 또 건강한 몸을 유지를 할 수 있는데 바쁘고 이러다 보면 사실 다이어트 식단을 계속 만들거나 이렇게 요리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할 때가 많아서 저는 이거를 먹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쁠 때는 하루에 이제 한 끼 정도 조절할 때 먹다가 이제 너무 바쁘거나 이럴 때는 뭐 샐러드 같은 것도 좀 챙겨 먹으면서 하루에 두세 번까지도 식사 대용으로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끌렸던 이유는 이제 부족한 영양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점이 가장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또 쉽게 지치기도 하고 피로해지기도 하고 뭐 피부가 상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조금 많이 일어나서 그럴 때 더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또 여기 안에는 영양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너무 잘 들어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떻게 먹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사실 배고픈 상태인데 제가 좋아하는 더치 초콜릿 맛을 어떻게 먹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쉐이커 통이 그냥 물병 같은 거 사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쉐이커 통에 물을 어느 정도 넣어주시고 여기 안에 보면은 스푼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스푼을 이용을 해서 세 스푼 정도를 한번 제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1스푼 정도를 이렇게 넣어주고 다음에는 섞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45초 정도 흔들어서 먹으면 되는데 저는 보통 물이랑 먹어도 그냥 맛있어서 물이랑도 타먹기도 하고 좀 너무 배가 고프다 이렇게 할 때는 우유랑 섞어 먹기도 한데 물이랑 먹어도 전혀 무리는 없어요. 그럼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지금은 제가 더치 초콜릿 맛을 먹었는데요. 또 이 맛뿐만 아니라 프렌치 바닐라 맛, 또 와일드 스트로베리 맛, 그 다음에 카푸치노 맛까지 있어서 또 쉽게 질리지 않고 또 이런저런 맛들을 계속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뭐지? 초코우유를 먹는 느낌 같이 진짜 맛있어서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또 더치 초콜릿 맛도 좋아하지만 카푸치노 맛 같은 경우에는 일상에서도 제가 되게 잘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상에서 먹는 모습들도 또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구누나 여러분. 제가 지금 수업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짐을 못 챙겨와서 오늘도 역시 배고파서 힘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제가 항상 챙겨 다니는 게 있는데요. 짠! 우산은 카푸치노 맛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피곤하면은 커피를 하루에 막 두세 잔씩도 마시는데 그거를 좀 줄여보고자 좀 노력도 하고 있는데 이제 공복에 커피 마실 때는 이걸로 먹는 편이에요. 아침을 많이 못 먹기도 하고 또 든든하게 좀 영양도 잡힌 식사를 하기 위해서 많이 먹는데 카푸치노 맛까지 나니까 되게 챙겨 먹는 편인데 제가 한번 타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물통까지 같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카푸치노 맛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보통 우유랑도 같이 많이 먹기도 하는데 저는 물이랑 마시고 있어요. 반 개 정도를 넣고 이 정도를 그리고 한 3스푼 정도를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뚜껑을 꽉 닫아야 돼요. 꽉 닫고 흔들기만 하면 끝납니다. 짠! 완전 잘 섞이고 있어요. 아침에 이렇게 그냥 챙겨서 나와서 스튜디오에서 맨날 먹는 편이고요. 네, 그래서 유산화 노트리밀 카푸치노 맛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어요, 이게. 그래서 아침에 이제 커피보다는 또 든든한 아침 식사 하고 싶고 또 체중 조절, 식사 대용으로 하기에는 이 친구가 최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든든한 식사하면서 다이어트 해봐요. 안녕. 궁금나 여러분들, 제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20대부터 매년 1%씩 콜라겐 함유량이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4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도 남아있지 않다는 그런 게 있어서 콜라겐을 계속해서 꾸준히 챙겨 먹고 관리를 해야만 하는데요. 콜라겐 함유량이 떨어지다 보면 피부가 아래로 처지기 때문에 정말 콜라겐을 중요성을 또 한번 느끼고 지금부터 꼭 관리를 같이 하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오늘 제가 준비한 닥터린에서 나온 저분자 D300 피쉬콜라겐 C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박스씩 이렇게 있고 총 30포가 들어있어서 그냥 이렇게 한 개씩 챙겨 드시면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씩만 챙겨 드시면 돼서 콜라겐을 관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하나만 먹어도 다 해결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께 제가 두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얘는 이제 초저분자 콜라겐이에요. 그래서 흡수량이 콜라겐에서는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분자가 정말 작게 돼 있어서 체내 흡수가 정말 빠르고 되게 좋은 제품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얘는 고함량 저분자 콜라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포만 먹어도 흡수가 잘 되고 정말 그 정도의 많은 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개만 먹어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콜라겐을 이것저것 정말 많이 먹어봤는데 흡수율이 높은 제품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선택해서 이제는 꾸준히 먹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피부에 좋은 성분들까지 같이 들어있다고 해서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직 콜라겐을 안 먹었는데 오늘 여기서 물이랑 한번 같이 먹어볼게요. 그래서 그냥 물이 없이 그냥 먹어도 되지만 저는 한번 물이랑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제품의 분말이 좀 작고 부드러워서 먹기가 훨씬 편한데요. 저는 이걸 한번 물에 타서 같이 먹어볼게요. 그리고 이 콜라겐 제품은 석류 맛이라서 콜라겐 특유의 비린 맛이 안 나서 좀 더 쉽게 제가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물에 타서 물에 저으면 별로 이렇게 티가 잘 안 나고 바로 녹아서 먹기가 좀 편한데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물보다도 사실은 훨씬 더 맛있고 좀 석류 맛이 나서 음료수를 먹는 기분이라 되게 맛이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네. 그리고 또 물이 없을 때는 물 없이도 그냥 드실 수 있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한 포씩 먹으면 좀 편안하게 콜라겐을 잘 챙겨 드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첨가물 부영제도 사용을 하지 않아서 정말 안전하고 또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콜라겐은 또 20대부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연세가 드시거나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랑도 같이 이렇게 한 팩을 사면 그냥 나눠 먹기도 정말 좋은 것 같아서 같이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꼼꼼하게 따져서 고른 제품이라 믿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지금부터 피부 관리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지금은 콜라겐을 챙겨 먹을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씩 꼭 챙겨 먹어야 되고 또 요즘엔 특히 신경 써서 챙겨 먹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되게 편하고 저분자인데 흡수율이 엄청 많아서 되게 고함량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만 딱 먹으면 되니까 사탕 맛이 나고 엄청 맛있어서 저는 그냥 먹기도 하는데 물에 타 먹기도 해요. 평소에 물을 안 먹으니까 이럴 때 그냥 이렇게 해요. 이렇게 타서 조금만 흔들어도 이게 다 녹거든요. 석류맛? 맛있는 음료 맛이 나서 이렇게 그냥 편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콜라겐 먹으면서 피부 관리 예뻐지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촬영 때문에 조금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서 지금 피부가 조금 건조해지고 예민해진 상태인데요. 지금 한번 메이크업을 지워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하는 클렌징 루틴 또 평소에 어떻게 메이크업을 지우고 관리를 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 아이 메이크업 같은 거를 많이 하고 평소에는 제가 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냥 립앤아이 리무버로 눈 화장을 한번 지워볼 거예요. 되게 조금 이상하네요. 카메라 앞에서 클렌징을 하는 게 이상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리무버는 그냥 조금 충분히 많이 쓰는 편이고 이렇게 화장솜 두 개를 해서 눈에 조금 갖다 대고 있는 편이에요. 너무 문지르면 좀 아프기도 하고 피부가 좀 다칠 수 있어서 눈화장을 지우고 갑자기 눈이 작아졌죠? 네, 그리고 바로 클렌징 폼을 하기보다는 클렌징 워터로 그냥 좀 가볍게 피부 화장을 다 닦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적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지워볼게요. 그럼부터 또 닦아내듯이 그냥 피부결 따라서 이렇게 닦아내면 됩니다. 거의 다 이제 화장품이 좀 묻어나오지 않을 때까지 워터로 전을 많이 지우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클렌징을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제가 또 클렌징을 마쳤고 세안을 마쳤고요. 그리고 제가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메디필에서 나온 생크림 트리플 필이에요. 워낙 입소문으로 효과가 좋다라는 게 조금 소문이 많이 나 있어서 이미 알고 계신 궁극러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써보고 인생템이라고 느껴서 오늘은 이 제품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세안하고 나서 물기가 없이 수건으로 잘 닦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귀여운 생크림을 얼굴에 바를 거예요. 그리고 바르고 나서는 1분 정도 조금 기다렸다가 닦아낼 건데 죽어있는 피부의 각질들을 좀 녹여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먼저 이렇게 흔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그러면 되게 재밌는데 이렇게 손바닥에 한번 뿌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엄청 귀여운 생크림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이렇게 뭐 얼굴에 발라줄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촉감이 생크림 같아서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손으로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에 한번 제가 발라볼게요. 폭신폭신을 해가지고 코랑 케이크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기분인데 이런 식으로 얼굴에 조금 도톰하게 많이 발라주시고 나서 한 1분 정도를 기다려볼게요. 또 안전한 성분이라서 그렇게 자극이 많이 없어서 좀 부드럽게 잘 발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분이 다 지난 것 같으니까 한번 세안을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림을 조금 닦아내고 나서 지금 제가 필링을 끝냈는데요. 제가 봐도 피부가 조금 우윳빛으로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 자체가 이제 생크림 필이잖아요. 그래서 생크림처럼 정말 약간 부드럽게 각질을 녹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필링을 하게 되면 제품이 뭐 너무 자극적이면 조금 화끈거리거나 그런 일도 많은데 지금은 그냥 정말 부드럽고 조금 더 마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궁금러 분들은 혹시 피부과에서 필링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가끔은 이제 뭐 피부과를 주기적으로 가서 관리를 받는 편이기는 한데 이제 조금 화끈거리거나 좀 자극적일 때도 있기도 하고 자주 가기가 쉽지 않은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 제품으로 좀 간편하게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 제품이 피부과에서 저희가 봤던 그 고가의 생크림 필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집에서도 셀프로 또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요한 촬영이 있거나 조금 더 관리를 해야 되는 날 그런 전날에 이 필링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 확실히 사용을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도 정말 많이 다르고 하고 나가면 확실히 메이크업이 조금 뜬다 이런 느낌이 전혀 없고 오히려 메이크업도 더 예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궁금러 여러분들 제가 연재가 추천하는 이 필링 제품으로 저희 집에서 다 함께 셀프로 관리를 한번 해봐요. 안녕. 자, 오늘은 이렇게 생크림 필을 해볼 거예요. 촬영을 많이 하거나 그런 날에는 피부가 좀 푸석푸석해지기도 해서 이걸로 관리를 하는 편인데 필링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흔들어주세요. 처음 흔들어주고 되게 귀여워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진짜 귀엽죠? 이렇게 생크림처럼 이렇게 되게 생겼어요. 이거를 얼굴에 그냥 이렇게 두껍게 발라주시면 돼요. 코에도 바르고 다 바를 거예요. 우! 우! 이렇게 하고 한 1분 정도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를 이렇게 계속 기다리다가 조금씩 문질문질 해주고 그 다음에 한번 닦고 오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생크림 필로 필링을 했더니 피부과에 다녀온 기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메디필 필로 깨끗한 피부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정말 이 시간을 너무너무 기다렸는데요.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어요. 바로 이 제품은 밀크터치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서양송악 진정패드라는 제품이에요. 요즘 너무 대세라서 저도 한번 써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구입을 했는데 지금 계속 쓰고 있어서 이런 패드 종류들이 또 워낙 또 많다 보니까 좋은 것들을 찾느냐고 좀 이것저것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정말 제일 좋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별명이 10초 진정 치트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대요. 그만큼 정말 10초 만에 이렇게 진정을 해줄 수 있고 네, 그만큼 효과가 또 좋은 제품이고 워낙 이제 예민한 피부 저도 너무
건성이면서도 또 예민한 피부이기 때문에 예민한 피부를 진정하기에는 정말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민한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서양소각의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가 조금 자극을 받더라도 진정을 해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이 많기도 하고 좀 찾아보다가 기사를 봤는데 요즘 이제 미세먼지나 자외선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거를 조금 진정시켜줄 때도 정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조금 빨리 해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때 저는 이거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조금 물 세안이나 저자극 세안을 한 후에 이 제품을 사용을 하면은 조금 더 피부가 진정되고 화장이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또 강력한 보습 효과가 있어서 저같이 좀 건조하신 분들, 건성이신 분들한테는 훨씬 더 하루 종일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패드에 얼마나 많은 성분 또 에센스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뚜껑을 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화장솜처럼 패드가 있는데 엄청 촉촉해요. 그래서 손에 묻어나올 정도로 엄청 에센스가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또 얘가 에센스가 많이 들어있어서 끝까지 마르지 않고 촉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주먹으로 눌렀을 때 물이 이렇게 떨어질 만큼 엄청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촉촉하고 간편한 패드가 각종 유해물질까지 닦아주니까 훨씬 더 피부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용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메이크업을 하고 아무리 클렌징을 해도 조금 모공이 큰 T존에는 항상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닦아내고 하면 훨씬 더 깨끗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세안을 다 하고 온 상태인데 이 패드로 한번 닦아볼게요. 하면은 사실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분명히 클렌징을 다 했는데도 조금씩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패드를 꼭 사용해서 마지막에 피부를 진정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가 세안을 다 하고 나서 패드로 지금 이렇게 살짝 닦아냈는데도 조금 메이크업 잔여물들이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진정 패드로 클렌징을 하고 세안을 하고 나서도 한 번만 더 닦아내면 훨씬 더 촉촉하고 또 깨끗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어요. 꼭 진정 패드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조명 때문에 지금 피부나 얼굴이 조금 예민해져 있는 상태여서 지금부터 집중 관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촬영 시작하기 전에 제품을 냉장고에 넣어놨었는데요. 특히 여름에는 외부 온도나 또 이런 자외선에 그대로 피부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피부가 조금 더 예민해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메이크업을 하고 바로 나가야 된다면 이 제품을 사용해서 저는 바로 진정을 하고 메이크업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원한 패드를 좀 얼굴에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훨씬 더 조금 피부 온도도 좀 낮아지고 화장도 잘 되고 예민했던 부분들이 조금 진정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양 볼에 하나씩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양 볼에 하나씩 올려서 조금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려주면 좋을 것 같고 냉장고에 좀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온도가 좀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머리 말릴 때 좀 붙여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머리를 말리면서 피부까지 같이 진정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5분에 10분 정도가 지난 후에는 이렇게 패드를 딱 떼면 정말 약간 촉촉해져 있고 뭔가 예민해져 있던 피부들이 좀 진정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안전한 성분이라서 피부 각질이나 이런 진정 케어를 훨씬 더 조금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뭔가 얼굴 톤이 조금 더 밝아지고 훨씬 더 촉촉해진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또 제가 꼼꼼하게 고르고 또 고민하고 하고 나서 이렇게 추천해드리는 제품이라서 여러분들도 한번 꼭 써보고 저랑 같이 피부 관리를 하고 또 진정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궁금러 여러분들 또 예민해진 피부 또 건조한 피부 그냥 놔두지 말고 이 진정 패드로 다 함께 관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궁금러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제 가방에 들어있는 애정템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또 그리고 궁금한 점들도 조금 많이 풀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쉽지만 저는 오늘 여기서 이제 작별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요. 그래서 너무 아쉬우실까봐 제가 셀프 카메라를 촬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셀프 카메라도 재밌게 봐주시고 많이 또 기대해주세요. 안녕! 네, 저는 항상 팩을 조금 피부 관리를 위해서 많이 해주는 편이고 피부가 워낙 건조한 편이라서 이렇게 수분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건성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 팩을 한번 해볼 거예요. 하이드로겔 마스크여서 정말 수분을 확실하게 공급을 해줄 수 있는 팩을 한번.
한번 해볼게요. 내용물이 엄청 촉촉해서 막 쭉쭉 흘러져 나오는데 그러면 제가 팩을 한번 붙여볼게요. 얼굴에 이렇게 착 착 붙어요. 이렇게 잘 붙여주고 네 이렇게 하면은 엄청 촉촉해서 바로 수분 공급이 되는 게 느껴지고 조금 오래 붙이고 있다가 떼주시면 돼요. 조금만 해도 얼굴이 엄청 촉촉해진 기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메이크업 전후로나 아니면은 밤에 자기 전에 저는 많이 하는 편이라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팩으로 한번 피부 관리를 해보세요. 선택한 이유는 가장 끌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이렇게 엄청 귀여운 양보래? 포인트들이 많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눈을 잘 못 뜨는